오늘은 해삼이랑 라면을 먹어볼 거예요. 와, 나 이거 잡을 때 진짜 손맛이. 이 브라질. 이거 아까 소라 한 마리 잡아가지고. 말을 돌아. 너무 맛있다. 이거는 내일 저녁에 먹을 거고, 이거는 오늘 저녁이랑 내일 아침에 먹을 거야. 계획적으로 산다, 내가.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 거 해삼. 이건 오늘 저녁 먹을 5마리, 이건 내일 아침 먹을 5마리. 내가 술을 좋아하잖아. 그리고 이게 술안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. 근데 나한테 해삼은 술안주보다는 그냥 먹어야 돼. 아, 엄마 아빠가 가지고 손도 다 보니까 기력이 또 딸려가지고. 아니,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건데 아침부터 개고생해갖고. 나 맞다, 궁금한 게 있는데, 이거 계란 후라이 먹고 체하는 사람, 왜 그러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? 낮에 내가 웬만해서 한두 개씩 먹거든, 단백질 먹으려고. 근데 계란만 먹으면 체해.